이명, 야 시곤 나왔네. 우리 이명웅이 노래 그지요? 아 좋다. 다시 한번 내려오니 아픈 마음도 떠나가니 저기 저리 없는데 이리 갈까나 저리 갈까나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온대가도 멀어진 기준 아마 사랑요 나에게 눈물요 진짜요. 예, 나하고 어지간해죠. 아, 그래요. 그런 데서, 그런 데서, 저기, 저, 뭐야, 뭐 하나 좀 더 가져가. 파스 하나 줄까? 비누. 어? 비, 여기, 저, 이거 행주비누. 노래는 한 잔에 해? 노래는 한 잔에 해래, 지가는 거. 그래? 예, 예, 관광객이 왕입니다. 노래는 한 잔에 해. 그렇지. 자, 남준 선배 노래, 예, 70년대 초에 나왔죠. 어? 장가 간다고 쪼락말 타고 이런 노래 에? 각시와 신랑 각시와 신랑 아세요? 아, 아시는구나 그래서 각시와 신랑 이거 하나 올려드리고 자 뭐 이런 비는 뭐 사실 낮아도 괜찮아요 에, 이런 비는 아주 뭐 에, 정말 단비죠 그리고 시골에 농사 지시는 분들에서는 이게 참 단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또 안 와도 안 되고 비가 또 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절하게 오다가 너들 시간 저녁에는 아마 비가 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어디? 괜찮아 들어가면 어때? 지나가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닌데 뭐 들어가면 어때? 비 들어가도 괜찮아 자 준비해서 갑니다 하나 렛츠 일어 하 조금만 올려줘요 목이 아파 새벽시 내려가다니 좋다 아니면 살아
지나라기 작대기 때문에 골도 안 하고 함성에다 한번 지나라기 작대기 그렇지 고맙습니다. 나는 이거 오빠들 언니들랑 함성 앵콜 박수 먹고 살아요. 내가 오빠들 밥을 사달래겠어 뭐 돈을 빌려달래겠어. 네. 그래서 박수와 앵콜 맞는 걸 죽음도 살도 모르고 합니다. 네. 방금 올려둔 노래 바로 우리 이보장이죠. 네. 호남의 우리 대한민국 첫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입니다. 우리 목포가 고향이죠. 남진 선배님의 정말 좋은 노래, 옛날 70년대 노래였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한번 신청 한번 받아볼까요? 자, 듣고 싶은 노래 신청 한번 해주세요. 멋진 인생 또 여기 시라는 거 아무 생각 없네요. 이쪽에 저 뒤에 아무 생각 없네요. 자, 멋진 인생 하나 주세요. 예, 저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가자. 자, 박수, 박수 맞추네. 박수. 자, 좋다. 좋다.
혼자 지나가요. 나라도 커가지고 바치고 해야 돼. 요렇게 여자가 셋이 다니면 뭔지 알아요? 셋이 여자가 셋이 다니면. 예? 네? 뭐라고? 엎지락해? 나 요 사투리 몰라. 엎지락해. 여자가 셋이 다니잖아. 육젖이라는 거야. 저 테이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여자가 셋이 다니면 육젖. 좋다. 응. 그렇지. 하나 배웠지? 그렇지. 이 그지 새끼들이 모르는 거 아주 아주 하는 게 많네. 좋네. 어. 아버지 육젖이 셋이 다니고 육젖이라 그래. 그렇지. 어. 사랑이 길을 맞아요.